H컬처 테크놀로지 홍석화 증인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작년부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이력 20여 개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런 허위 이력들은 김건희 씨의 강의 이력을 쌓는 기반이 되고 대학의 겸임교수가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H컬처 테크놀로지는 언제 설립했습니까? 개인 사업자로는 2004년 9월에 설립했고 법인으로는 2004년 11월 31일 날 네, 등기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등기를 했다고요? 자료 좀 한번 보세요. 저 PT 자료를 한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인데요. 근무 기간이 2003년 1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재직증명서 뒤에 보면 재직증명서에도 재직기간이 2003년 1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좀 전에 2004년 11월 30일에 설립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직증명서에는 2003년부터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제가 정리해드리자면은 정규직으로 봤을 때는 네, 4대 보험 납부 내역에 의하여 2004년, 2005년 5월부터 2009년까지가 맞고요. 2004년부터 2009년까지면 2003년에는 여기 재직한 적이 없는 거죠? 예,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 재직증명서는 그럼 누가 띄워준 거예요? 직접 회사에서 띄워주신 거 아니에요? 직접 발급하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이 문서를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지 말았으려 했는데. 그러면 이거 셀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한 건가요? 당시에 저희 회사가 네, 예술을 하는 스타트업 회사라 인원도 적고 그래서 행정적인 시스템이 미비했습니다. 저 역시 뭐 행정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직증명서의 특정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재직증명서 발급 대장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누가 이것을 띄웠을까 에 관해서는 제가 특정인을 지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이게요. 경력을 산업체 경력을 3년 이상, 뭐 4년 이상으로 대학이 요구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받아주니까 경력이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기재를 하거나 이러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그다음. 홍석화 증인이 잉글리쇼라는 작품으로 2004년 8월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 12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PPT 보세요. 수원여대에 제출한 김건희 여사의 이력서인데요. 2004년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대상,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돼 있거든요. 또 보세요. 안양대 제출한 이력서에도 2004년 서울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상 홍석화 대표가 받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두 번째 상은 제가 재직하고 있던 전 직장의 대표가 받았습니다. 대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 상 받은 거 아니네요? 2004년도 받은 상에 대해서는 네,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네. 다만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은 제가 회사를 창립한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 직장과 제가 협의하에 네, 제가 이 상은 받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양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당시 김건희 씨는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아니 저희 회사에 네,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 누구도 네, 회사의 양력은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제가 허락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일단 홍 대표가 받은 상인데 이력에다 쓴 거는 틀림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